장어 이렇게 야에서 우리 햇님들과 보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향이 좋다. 추워가지고. 별로 안 좋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지금 불향. 불향이 피는 중입니다. 여기다 도망가. 무서워서. 자,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와.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장어는 죽었지만 얘네들이 뜨거우니까 자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엄청 맛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누가 먹방 한번 해지 이거. 이거 보세요. 자, 마야님 입에다 아니, 먹방 한번 해봐요. 아니, 약한데. 자, 맛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부드러워요. 바로 잡은 거라 그래.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네.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바로 잡아서 바로 구우니까. 수도권에 있는 거랑 맛이 틀리지. 똑같아요. 아이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따가 볼 사람. 누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수도권에 있는 거랑 맑은 물. 진짜 맛있겠죠? 수도권에 있는 거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도 이곳에 와가지고, 아, 박하지 좀 많이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왔더니 박하지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하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 집게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하지 목표는 20마리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적게 잡은 이유는 큰 사이즈만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잡는 모습으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박하지. 싸우자. 야, 아이고. 너 이리 와. 야, 박하지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외프람 같아요. 그지? 외프람 맞지? 너. 자, 요렇게 외프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반색. 네, 박하지들이 다 작네요, 이렇게. 네? 박하지들이 이렇게 작아요. 작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저 큰 거를 잡기로 했는데, 10마리를 잡든, 5마리를 잡든, 큰 걸 잡아야 되는데, 박하지들이 다 이게 작은 거밖에 없네요. 야, 오늘 박하지 잡으러 왔는데, 오늘 뭐 별 신통치 않네요. 야, 요 박하지, 박하지 드디어 박하지 오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 소라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박하지 잡으러 왔는데 박하지가 없으니까 뭐 소라를 주워야 되겠습니다. 소라를. 야, 소라. 소라야 어딨냐? 박하지는 어딨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아, 소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소라. 씻어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요런 거. 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자, 요거 또 있죠? 요거. 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어휴. 이야, 이렇게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엄청 죽고 있는데, 이거 또 제 거는 또 냉겨놨네, 이렇게. 야,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갖고 제 거 이렇게 많이 냉겨놨어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왕건이? 와, 이런 걸 다 이렇게 냉겨놓고 갔어요. 여기에도 있죠. 야, 이게 많은데, 야, 이제 또 물 들어온다고 하네요. 참나. 야, 또 하나 득템. 자, 요런 거 보이시나요? 요거. 야, 씨. 오늘 뭐, 박하지 잡으러 왔다가 소라만 죽고 가네요. 아,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보셨죠? 요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런 거. 야. 여기 있죠? 하나 있죠? 자,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있죠? 자, 양쪽 손으로. 여기 이렇게 또 있죠? 아유, 이렇게 소라가 많은데, 전부 다 안 죽고 지금 막 나가고 있네요.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네 개씩 있는데. 우와, 이거 씻어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아휴, 야. 야, 이렇게. 야, 한 군데서 이렇게 뭉태기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못 죽고 있어요. 야,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야,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이런 건 지금 안 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도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야,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렇게 쫙. 야, 이쪽에 뭔가가 포인트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야, 다들 만통인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즐거운 비명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저도 많이 잡고 다른 분도 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거꾸로 줘야 될지도 몰라요. 구독, 좋아요! 오늘도, 이쪽에 와서 소라 엄청 주웠습니다. 야, 지금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어깨가. 아, 나가서 조가현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는데 헤르질 오시면 이렇게 빈 거 있죠? 제발 좀 엎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엎어놓는 거 한번 제가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이런 거 엎어놓지 마시라고요. 뒤집어 놓으시라는 얘기.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라고. 이렇게 그래야. 야, 이거 참, 이거 민챙이 알인데 엄청 많네요. 자, 이곳 포인트는 이렇게 민챙이 알이 많은 곳. 야,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세요. 자, 민챙이 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자, 나가서 조가로 오늘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긴 소라가 엄청 많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위치 어딘지 절대 몰라요.
우리 여기 무서운 희님이 저 눈 가리게 하고 여기 와서 앞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차에서. 자, 여기 위치 절대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저 마음도 약하고 몰라가지고 가르쳐주지 못하는 심정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